안녕하세요, 셀리나입니다. 오늘은 일반 자이언트 얀에 이어서 자이언트 벨벳 얀으로 가방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벨벳에 대한 느낌은 확실히 계절감이 있어요. 가을이나 겨울에 어울릴 만한 실이라는 생각이 있는데요. 그래서 지금 계절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가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일반 자이언트 얀으로 가방 만들어 보신 분들은 이제 벨벳으로도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벨벳은 어떤 느낌이냐면 굉장히 부드럽고 포근한 느낌이 있잖아요. 그런데 혹시나 조금 무겁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거든요. 그런데 전혀 무겁지가 않더라고요. 굉장히 가볍고 부드러워서 저는 가방을 만들 때 일반 자이언트 양보다 좀 더 쉽게 편안하게 만들 수 있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벨벳 양으로 가방 만드시는데 전혀 부담 없이 시작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. 자, 지금 보시고 계신 가방은 아이보리 컬러예요. 굉장히 예쁘네요, 컬러감이. 그리고 역시 계절에 잘 어울리는 듯한 컬러고요. 저는 1kg 실을 이용해서 딱 절반을 이용해서 이 가방을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1kg 실 한 볼로 예쁜 가방 두 개를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자, 사이즈를 일단 한번 제가 만든 가방에 대한 사이즈를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. 일단 밑에 부분 좀 넓은 부분을 재어봤을 때 가로가 약 28cm 정도 나오는 것 같고요. 세로는 가운데 부분 약 20cm 정도 세로가 나오고 가방끈의 길이는 자 이렇게 그냥 툭 펼쳐놨을 때요. 한번 쭉 펼쳐보면 36cm 정도 그 정도 길이가 나왔습니다. 그런데 이건 지금 제가 만든 가방 샘플 가방이고요. 가방 길이에는 사슬 개수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고 가방도 역시 이 땀의 차이가 개인의 손땀의 차이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요. 저랑 똑같이 만드셔도 사이즈는 조금 달라지실 수 있다는 거 생각해 주시고요. 저는 이 벨벳 얀은 일반 자이언트 얀보다 좀 더 성글게 뜬다는 생각으로 넓게 넓게 좀 더 포근한 느낌이 있었으면 해서 그렇게 만들어 봤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코가 좀 넓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만들었고요. 그거는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자이언트 얀, 벨벳 얀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의 실들이 있어요. 그런데 같은 1kg이어도 조금씩 많이 다르더라고요. 실의 굵기들이 사실 소매 차이도 있고 재질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달라서 같은 실로 해야지만 그 사이즈를 좀 조절하기는 좀 쉬울 것 같긴 합니다. 그래서 저랑 같은 벨벳 얀을 이용하셔서 이 가방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아이보리로 하나 만들었고요. 지금 여기 얘가 남아있는 500g이거든요. 얘로 똑같이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. 네,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물은 실과 머리끈 하나만 있으면 되겠습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자, 시작하기 전에 오른쪽 끝부분에 이렇게 솜이 보이잖아요. 사실 뭐 그대로도 상관은 없지만 좀 도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끝에만 살짝만 잘라주고 해볼게요. 솜을 이렇게 빼고요. 많이 자르실 필요 없고요. 그냥 끝에만 살짝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요. 여기 끝에는 약 대략 한 25cm, 30cm 정도 이 정도 여유를 두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자, 이 부분에 손가락을 넣어서 한번 이렇게 꽈서 잡아주세요. 동그라미가 왼쪽에 여기 이렇게 잡혔죠. 숫자 9의 모양으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. 이 상태에서 이 사이에 두 개의 손가락을 집어넣으시고요. 엄지와 검지 그리고 왼쪽에 길게 늘어뜨려져 있는 실을 잡아서 빼주세요. 이런 모양이 나오게 잡아주세요. 오른쪽 밑으로는 실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. 자, 이 동그라미가 첫 코예요. 제 기준으로 여기가 첫 코예요. 자, 여기를 매듭을 꽉 짓지 말고 이 정도로 동그라미가 좀 여유롭게 두 번째 손가락 이 정도 저는 이 정도 길이가 되게 지금 여유를 뒀거든요. 여기가 첫 코를 두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에 또 사슬이 하나 있죠. 여기에 두 개의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다음 코를 만들어 볼게요. 자, 사슬을 한 번 더 잡아당겨 주셔서 이렇게 위로 좀 빼주시면 첫 번째 코, 두 번째 코. 첫 번째 동그라미, 두 번째 동그라미가 나왔죠? 자, 첫 번째, 두 번째 코예요. 조금 여유롭게 저는 넓게 넓게 뜨고 있습니다. 다음 사슬에도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잡아서 빼주시고 이렇게 왼쪽 실을 끌어당겨서 이렇게 쭉 빼주세요.
하나, 둘, 셋. 총 6개의 코를 만들어 줄 겁니다. 다시 손가락을 넣어서 실을 빼주고 또 마지막. 자,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나요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자, 저는 이렇게 총 6개의 코를 만들었습니다. 모양이 균일하게 올라올 수 있도록 잘 잡아주시고요. 자,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혹시 꼬이거나 한 부분이 없는지 한번 잘 봐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총 6개의 코를 기본으로 만들어주고 이제 단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본 코를 총 6개의 코를 만들어 줬고요. 이제 첫 번째 단을 올려줄 건데요. 자, 제가 말씀드린 그 6개의 코에 6개의 이제 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. 자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이제 코를 떠줄 건데요. 제일 위에 있는 이 사슬 있죠? 얘를 왼쪽으로 90도 돌려주세요. 얘가 첫 코가 되는 거예요. 여기가 첫 코, 제일 첫 번째 코에 올려진 첫 코, 그 다음 두 번째,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, 여섯 번째 이렇게 쭉 떠줄 겁니다. 제일 첫 번째 코에는 첫 번째 코라는 표시를 해줘야 돼요. 그 표시를 저는 이 머리끈으로 해줄 거거든요. 머리끈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첫 번째 코가 됐어요. 두 번째 코는 바로 옆에 여기에 왼쪽에 길게 나와 있는 이 실을 뒤쪽으로 넣어주세요. 그래서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. 첫 번째, 두 번째 코의 길이는 똑같이 맞춰주시고요. 저는 조금 여유롭게 지난번 영상에서보다 좀 더 여유롭게 뜨려고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. 자, 이렇게 두 개. 그 다음 이 다음 세 번째 코에 역시 왼쪽 실을 당겨와서 쭉 올려주세요. 길이가 똑같이. 그 다음 코에도 총 4개가 됐죠. 실을 당겨올 때요, 왼쪽에 있는 실만 끌어와서 쭉 당겨주셔야 돼요. 만약에 이쪽에서 당기게 되면 얘의 키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얘는 가만히 두고 왼쪽 실을 끌어올려서 키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다섯 개, 마지막 끝에 여섯 개. 길이 맞는지 한번 보시고요. 혹시 좀 안 맞는다 싶으면 이렇게 조절해 주셔서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돼요. 자, 이렇게 6개가 됐죠? 맞은편에도 6개를 떠서 돌아와 줄 거예요. 그럴 때는 얘를 방향을 돌려주면 돼요. 여기서 이렇게 다시 돌려서 이렇게 왔으니까 다시 이렇게 돌아가면 되겠죠. 뜨는 위치는, 자, 지금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는 거 보이시죠? 여기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떠주시면 됩니다. 자, 맞은편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코에 넣어서 쭉 대칭이 되게 나오죠? 빼주시고 그 옆에 코에 이렇게 쭉 빼주시고 이 뒤에 꼬리실은 일단은 그냥 이렇게 놔주시면 돼요. 그리고 그 다음 세 번째 코에 역시 또 실을 왼쪽에서 끌어와서 그 다음도 왼쪽에서 끌어와서 올려주세요. 그리고 두 개 남았습니다. 다섯 번째 코 맨 마지막 여기 마지막 코에 이렇게. 자, 첫 번째 단 다 떠줬습니다. 어렵지 않죠? 여섯 개 갔다가 여섯 개 돌아왔어요. 이렇게 첫 번째 단 쫙 펼쳐서 간격 확인해 주시고, 자, 다음 단을 가려면 다시 돌려주시면 돼요. 방향을 이렇게 틀어주시면 되겠죠. 다시 돌려줬어요.
자, 6개, 6개에서 12개의 코로 뜨고 왔으면 자 다음 단에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. 제가 첫 코를 표시해 놓은 이유는 여기서부터 다시 다음 단으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. 두 번째 단으로 올라가야겠죠. 두 번째 단으로 뜰 때 똑같이 떠주시면 됩니다. 옆에 이었던 것처럼 똑같이 실을 이렇게 넣어서 위로 단을 올려주시는 거예요. 됐죠? 그리고 얘는 옮겨줄 거예요. 다시 이제는 얘가 첫 번째 코잖아요. 첫 번째 코라는 거를 표시해주고 두 번째 단의 첫 번째 코예요. 그 다음 옆으로 이어서 이렇게 올려주고 그 옆에도 이렇게 올려줍니다. 반복이에요. 똑같은 방법으로 옆으로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마지막 여섯 번째 코 왔죠? 여기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은 여긴데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좀 간격이 이렇게 멀어 보이죠? 돌아와서 방향 바꿔서 떠줄 때요.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이어주면 이만큼 벌어지게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접어서 만날 수 있게 접은 상태에서 가까이 붙여준 상태에서 다음 코를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벌어지지 않게 옆에도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항상 이렇게 가까이 된 상태에서 코를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. 그 옆코도 자 얘가 지금 이렇게 잘 펼쳐주시면서 해주셔야 되거든요. 이게 맞는 모양인데 뜨다 보면 이렇게 살짝 꼬일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되지 않게 실은 오른쪽에서 나와서 이렇게 왼쪽으로 가게 이렇게 방향이 틀어지지 않게 잘 확인하시고 이어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도 코 이어서 이렇게 떠주시고 맨 마지막 코 이렇게 떠주고 지금 두 번째 단을 떴습니다. 두 번째 단 12개의 코씩 두 번째 단을 떠줬는데요. 이만큼 떠줬을 때 뒤로 살짝만 먼저 잠깐만 뒤집어 볼게요. 자, 뒤로 이렇게 뒤집어 보면 꼬리실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. 꼬리실 정리를 지금 살짝 하고 갈게요. 살짝만 잡아당겨 주시고 저는 여유를 좀 많이 뒀는데요. 이렇게까지 길게 안 하셔도 돼요. 이 끝부분으로 옆에 한 코 한 코씩 실을 숨겨 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실 정리가 되는 겁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실 정리가 됐고요. 다시 뒤집어서 쭉 떠볼게요. 지금 두 번째 단 마지막까지 떴죠. 다시 끝부분이에요. 첫 번째 코에 이어줄 건데요. 끝부분은 살짝 이렇게 가까이 닿게 해서 세 번째 단 첫 코를 올려주고 역시 끈을 옮겨서 표시를 해줄게요. 자, 이렇게 이어서 쭉 떠보도록 하겠습니다. 세 번째 단이에요. 다시 끝에 왔죠. 이렇게 연결을 해서 네 번째 단 첫 코 떠줬습니다.
코에 다시 옮겨주고요. 자, 이 정도 떴더니 얘네들이 안으로 돌돌돌 말렸어요. 자, 이 부분이 안쪽이에요. 그래서 뒤집어 줄 거예요. 바깥쪽으로. 어느 정도 뜨고 나서 뒤집은 거라서 저는 지금 네 번째 단 시작할 때쯤에 한번 뒤집어 볼 건데요. 좀 더 뜨고 나서 뒤집으셔도 되고요. 선택하시면 되는데 뒤집을 때 코가 풀린다는 말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뒤집기 전에 얘네를 한번 좀 잡아당겨서 조금 길게 살짝 빼주시고 그리고 뒤집으시면 풀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좀 잡아당겨서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뒤집어 볼게요. 이렇게 펼치고 뒤로 이렇게 안쪽 부분을 손을 넣어서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돼요. 자, 가방의 겉에 모양이 나타나죠. 지금 첫 번째 코 뜬 이 자리 부분이거든요. 이어서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. 이제 다시 이 부분이 겉으로 나온 부분이잖아요. 여기 이어서 이렇게 왼쪽으로 같은 방법으로 쭉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코가 여기 있었고요. 옆으로 이동을 해서 그 다음 코 쭉쭉 이어볼게요. 네, 총 다섯 개의 단을 올려준 거거든요. 맨 마지막 코에 떠줬고요. 여기에 지금 실이 나와 있죠. 여기는 첫 번째 코 표시해 놓은 거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코 밑으로 고리가 하나, 둘, 셋, 넷, 네 개 보이시죠? 여기도 하나, 둘, 셋, 넷, 그리고 마지막 코까지 이래서 지금 총 다섯 번째 단까지 떠준 상태입니다. 자, 이렇게 떠줬고요. 자, 일단 이 정도 사이즈까지 해서 저는 가방을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계속 뜨면서 너무 부드러워서 기분이 계속 좋아지는 그런 실인 것 같아요. 꼭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여기가 첫 번째 코, 그리고 맨 마지막 코에 이렇게 실을 연결을 해놨는데요. 이제 남아있는 실로 끈을 만들면 되는데 제가 500g 남아있는 걸로 했다고 했잖아요. 끝에가 조금 여유로워서 실을 잘라줬습니다. 숄더백으로 좀 길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는 약 4m 50cm 정도 길이를 두고 잘라줬어요. 이렇게 쭉 여유를 뒀고요. 자, 끝에 부분이 여기 있죠. 이 실에서 쭉 나온 끝에 부분이에요. 자, 꼬이지 않게 잘 봐주시고 이 끝에 실을 첫 번째 코에 해당하는 여기서부터 뒤에서 앞으로 연결해 주세요. 그 옆코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12개의 코를 다 이렇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. 맨 마지막 12번째 코까지 연결을 해주시고 자, 이렇게 연결이 다 되었으면 중간 정도를 잡아서 쭉 당겨볼게요. 이렇게 쭉쭉 당겨주시면 돼요.
끝까지 다 당겨진 모양이에요. 약간 오므라들게 잡아줬는데요. 자, 이 상태에서 끝에 부분에 모양을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저는 가방을 좀 여유롭게 넉넉하게 쓴다고 해서 이 끝부분도 이번에는 많이 조이진 않을 것 같아요. 살짝만 조절해서 잡아볼게요. 이 끝에 있는 이 코의 모양이 균일하게 잘 마무리가 돼야 가방의 모양이 예쁘거든요. 그래서 균일하게 원하는 길이가 될 수 있게 좀 모양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시간을 두시고 모양을 예쁘게 잡아주세요. 자, 이렇게 약간 위쪽이 더 좁아들게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해줬고요. 자, 맨 끝에 부분에 실이 여기에 와 있죠. 자, 이 부분이 이제 가방끈을 연결해 줄 부분인데요. 제가 첫 코 부분 표시를 계속 안 빼어준 이유가 여기에 이제 가방끈 연결하는 거를 확인하시라고 이 첫 코, 이 사이에 이 밑부분 있죠. 이쪽 구멍으로 두 개의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자, 이쪽에 있는 실을 잡아서 똑같이 빼주시면 됩니다. 처음에 샷을 올렸던 거 생각나시죠? 그렇게 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는데요. 자, 이제 얘는 빼줄게요. 이쪽 라인을 따라서 쭉 가방끈이 올라갈 거예요. 모양 자연스럽게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제 샷을 올려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려서 가방끈 해주실 건데요. 원하는 길이로 숄더 하시면 되는데 저는 사슬을 지금 하나, 둘, 총 28개를 올렸거든요. 그 정도 올렸더니 세로가 36cm 정도 길이가 되는 좀 길쭉한 숄더 끈이 됐어요. 그래서 이 부분도 원하는 길이에 맞춰서 지금 실은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요. 긴 숄더끈 혹은 더 길게 해서 크로스백 아니면 짧게 토트백 이 부분은 원하는 스타일로 이 사슬의 개수만 조절해 주시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대보시고 비교해 보시고 어떻게 매는 게 예쁠 것 같은지 각자의 취향에 맞춰서 사슬을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. 저는 긴 사슬을 해서 총 28개까지 사슬을 쭉 올려볼게요. 네, 이 정도 길이로 사슬을 쭉 올려줬고요. 좀 실이 여유롭게 남았는데 좀 끊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정도 잘라주고요. 그리고 나서 빼주세요. 그리고 끝부분도 역시 조금만 빼줄게요. 자, 맞은편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. 자, 이렇게 뒤집어서 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어요. 이렇게. 그래서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려면 이쪽 끝에 부분에 살짝 올라와 있는 이 라인하고 딱 봤습니다. 여기와 연결해주면 모양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그 옆에 있는 여기 여기에 이어줄 거예요.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이 두 개의 코를 거쳐서 이렇게 나오시면 돼요.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이렇게 모양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. 얘는 이제 숨겨주기만 하면 되거든요. 이쪽에 뒤쪽에 살짝 넣어서 이렇게
잡아주고 안쪽으로 숨겨줄 거예요. 이거 실이 지금 안쪽으로 들어가잖아요. 이 부분을 안쪽에 그냥 숨겨주시면 돼요. 안쪽에 숨기는 방법은 안쪽에서 보이는 코에, 옆에 있는 코에 한 코씩 이렇게 이동, 또 내려가면서 그 밑에 있는 코에 이렇게 한번 연결, 이렇게 쭉쭉 안쪽으로 숨겨주면서 바닥까지 내려가 주면 됩니다. 바닥 부분에서도 이 실 끝나는 부분까지 안쪽으로 손 이렇게 만져보면서 만나는 부분에 코 연결해서 숨겨주시면 돼요. 바닥까지 내려왔거든요. 여기에 있어요. 이렇게 내려왔다가 또 옆에 코로 이동. 어떠한 코에 꼽아야 되는지 정확한 규칙이 있는 게 아니고요. 그냥 옆에 만져지는 코에 이동해서 꼽아주시면 됩니다. 실을 길게 아래쪽까지 내려와서 숨기고 지금 여기까지 숨겨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풀릴 일은 전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혹시 조금 불안하신다거나 더 탄탄하게 완전히 그냥 연결해버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얘 살짝 뒤집어서 밑에 만나는 끝부분을 바느질로 살짝 연결해주시면 되겠죠.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가방이 완성이 됐는데요.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만져줄게요. 이렇게 잡아줄수록 조금씩 더 예뻐지거든요. 자, 이렇게 해주시면 가방 완성입니다. 네, 이렇게 해서 가방 두 개 완성해봤습니다. 다 만들고 나니까 실이 이 정도 조금 남았어요. 저랑 똑같은 방법으로 뜨셔서 실 하나의 볼로 이렇게 예쁜 가방 두 개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느낌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이렇게 잡고 싶은 그런 벨벳 실입니다. 자, 뭐 갖고 계신 핸드메이드 라벨이 있으시다면 저는 제 자체 제작 라벨인데요. 뭐 라벨 있으신 거 하나 이렇게 붙여 놓으시면 더 포인트가 돼서 더 예쁜 것 같아요. 자, 예쁜 가방 꼭 만드셔서 겨울, 가을 예쁘게 메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.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안녕. Thank you.